내일 시장 미리 보기 함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헬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 나눌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엇갈리면서 좀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이번 주에 어디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개별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이라든지 지난주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 지역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데 네. 지금 생각해봐야 할 점은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느냐 여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약간의 보수적으로 특히 개별 종목 장세 플레이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일단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뉴스 플레이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치고 빠지고 굉장히 네네.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히 사우디라든지 관련했을 때 주가가 뭐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마이너스 16%,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개별 장세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섹터별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사료 곡물이라든지 엔터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는 조금 더 관심이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가 컴백을 하는데 5시에 컴백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엔터 같은 경우에 약간 눌림새가 나왔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엔터 섹터에서 기대감이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눌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관이 방한하게 되면서 MOU라든지 추가적인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위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특히 유신 같은 경우가 대장을 잡았을 때는 사실 유신이 대장이었을 때는 효과가 좀 많이 얇다 보니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오히려 늘렸을 때 잡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흐름 체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출입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데 1월부터 무역수지가 적자폭이 감소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 데이터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고 수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목요일에는 MSCI 반기 리뷰라든지 BOE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지표가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까지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따른 대응을 어느 정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시은 팀장은 여전히 뭐 시장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슈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장에선 저희가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을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저는 여전히 사료 곡물 쪽에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도 나왔을 때 사료 곡물 섹터는 다음 주에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러게요. 주말 사이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신경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조금 심각하게 나왔던 게 네. 관리들 간의 주먹 다툼 네. 그러니까 국기를 빼앗고 얼굴에 주먹을 강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는 단기간 해결하기보다는 양 국가 간의 신경전, 자존심 싸움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흑해 곡물 협정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이 가능성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먹 다툼이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나타났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까지 무산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곡물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더 크게 영향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곡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엘니뇨라든지 관련했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나오는 거의 굉장히 큰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곡물주 같은 경우에 계속 중장기적으로 피해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게 곡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만드는 게 아니라 피해가 여러 차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봄철에 좀 문제가 된다면 보통 1년까지 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재작년에 라니냐로 나왔을 때는 재작년에 나왔지만 작년 하반기까지 이어졌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급등량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 좀 많이 뛰었을 때보다는 약간의 눌림 현상이 있을 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대장 같은 경우에는 한일 사료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후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뭐 신성홀딩스라든지 고려산업 같은 아직까지 뛰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대장보다는 후발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선별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료 곡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이제 곡물 가격이 좀 내려가나 싶었는데 다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곡물 협정이 일단은 체결이 될지 합의가 될지 이런 글로벌 이슈를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하나 알려주시죠. 네, 제가 사료 곡물 쪽에서 가져오진 않았고 엔터 쪽에서 가지고 왔는데 네. 뭐 사료 곡물 쪽에서는 제가 저번 주에 신성홀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서 오늘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SM이라는 종목인데 SM이요? 네, 오늘 에스파가 컴백을 할 예정인데 네. 선 주문량이 180만 장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팬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노래를 들어보지 않아서 충분히 이슈몰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SM을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제가 SM 쪽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네. 내 개인적인 사심이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 에스파 같은 경우는 팬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터치하지 않은 첫 번째 앨범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쪽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기존의 세계관 같은 경우에 조금 모호하거나 조금 메타버스 그런 쪽에 좀 엮여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쪽으로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뭐 아이돌이라든지 기존 뭐 아티스트를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좀 관심 있게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노래를 들어봐야 하긴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네. SM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보니까 사실상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주가 굉장히 많이 뛰었다가 많이 눌렸었는데 네. 굉장히 빨리 눌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가 많이 올랐을 때 SM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르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상 엔터주 쪽에서 봤을 때 후발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 성장세에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뭐 10초과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선으로 좀 단기적으로 짧게 제시를 할 텐데 이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에스파라든지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2차적으로는 13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가 같은 경우 약간 타이트하게 드릴 겁니다. 네. 스트레이트하게 9만 7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 중에 조금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못 가고 있는 SM, 뭐 아티스트의 컴백도 있고 이슈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